Yo. Yo, what's up? What you mean? Y si cada vez un diría, creo que valida. 언제 머리 언제 자를 거냐고요? 저 그냥 들어가기 딱 전날에 자를까 생각 중이에요. 사랑해요. 나 사랑해. 오늘 기분 어때? 오늘 기분 뭐 not bad.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보자. 내일 지민이랑 술 마실 건. 내일 봐, 들어가. 우리 지민이. 사랑스러운 지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그냥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왔고요. 이제 뭐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진짜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한 일주일 전이었나? 일주일 전에는 되게 뭔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좀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전혀, 네, 전혀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뭐 무덤덤해진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참 요즘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긴 하구나. 나도 이런 시기가 오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밥은 먹었어요. 잘하고 올 거니까 그렇죠. 정말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한 여러분들 한 2주 조금 넘게 쉰 것 같아요. 2주 조금 넘게 쉬었고, 쉬면서도 뭐 짐 정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하기 없어요. 지금 보세요. 막 머리 쓰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주 잘 자고 잘 먹고 하고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감사해요.
이게 사실 원래 좀 그냥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길었잖아요. 좀 그냥 가기 전에 한 번에 팍 밀어버릴까 싶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적응이란 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미리 한 일주일 전에 헤어 선생님, 헤어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런 스타일로 한번 그래도 짧게 한번 잘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좀 잘라봤습니다. 적응을 위해서. 네. 한 2주 쉬면서 뭔가 먹고 자고 하니까 살짝 살도 붓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kg 찐것 같아요. 지금 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진영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요. 뭐라고 전화 오냐면, 제이홉 어때? 처음에 그랬어요. 뭘 어때요, 형? 뭐 어떠겠어요? 내가 어떨 거 같냐고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전화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만큼 너의 기분이 되게 궁금했고, 뭔가 또 형의 입장에서는 또 신경을 써주는 거니까. 이게 저도 가늠이 안 갑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러면 어떻게 다녀야 될지 사실 예상이 안 가는. 그래서 막 물건 정리하면서도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뭘 가져가야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영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형 도움이 진짜 크더라고요. 형이 진짜 다 알려줬어요. 뭐 어떤 거는 필요하고 뭐 어떤 거는 뭐 굳이 어차피 다시 보내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갈때뭐 입고 가야 될까 형? 말해서. 가방은 뭐 들고 가지? 이러면서.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셔가지고 뭐냐 또 메시지를 주고 계시네요. 네,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맛있게 먹었고요. 진짜 이제는 정말 무덤덤해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정말 무덤덤하더라고. 어쩌면 또 되게 저는 사실 사람 자체가 새로운 거를 되게 경험을 해보고 사실 늘 말하잖아요. 경험은 사실 뭔가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란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고 또 새로운 사회에서 또잘 맞게 또 배워나가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되게 그런 부분으로 또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떨까? 그곳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대한민국의 또 건장한 청년의 한 명으로서
의무로 하는 거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먹고 있니? 너무 잘 먹고 있어. 그만 먹어도 될것 같아. 너무 잘 먹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싹 이제 딱더 짧게 정리를 해야죠. 밀리터리 서비스 맞죠? 밀리터리 서비스. 아 근데 내가 또 사실 뭐그 되게 웃긴 게또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 저도 뭐 영어 잘하고 싶고 뭔가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베키가 저한테 그 코첼라권으로 연락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 군대 가서 뭐 이렇게 같이 함께 못 해줄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나 군대 가게 돼서 나 아르미 가게 돼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백이 답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아르미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아 이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콜 형이 너 병역 의무 한다고 들었다. 그거를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이제 백이 그 보낸 메시지 보면서 딱 보면 아 정말 진짜 무식해 보인다. 근데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예. 아, 진짜. 이브킥 했습니다, 이브킥. 베키 미안합니다. 베키 쏘리. 네, 영어 공부해서 나중에, 직접 만나러 가겠어. 오빠 영어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맞아요. 또 생각이 나는 게, 아, 군대에서 내가 어떤 생활하면서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까? 진영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물론 이제 조교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외에 이런 되게 시간들이 여유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요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영어 단어 체계부터 두고 가보자. 그리고 형이 되게 팁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이 처음에 훈련소 들어 입소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가가지고 정말 하늘만 11시간 하늘만 계속 보고 있었대. 하늘만. 아주 와 그대로 듣고 그 진영 이야기 듣고 아. 아 진영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절대 정말 그냥 책꼭 들고 가라고 정말 하늘 보기 싫으면은 하늘 10시간 보기 싫으면은 그냥 책 들고 가라고 오케이 알았어요 책을 가져가기로 했죠 그리고 보니까 요즘 식단이 나오더만, 그쵸? 근데 그 식단을 보는데 밥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설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 물론 이게 설렌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와중에도, 아, 뭔가 되게 기대 아닌 기대가 뭐냐면은, 사실 정상적인 패턴을 하니까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굉장히 좀 내가 평상시에 지내왔던 생활과는 다른 이런 되게 정상적인 패턴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다 보니까 아 진짜 확실히 뭔가 되게 다르게 건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되게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형이 그릴 거야. 나도 너가 그릴 거야. 번역기 써봤어. 아, 번역기 진짜 그냥 내가 볼 때는 번역기 말고 영어를 공부해야 돼. 영어든 뭐 그냥 직접 뭔가 공부를 하는 게 번역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진오빠처럼 머리 자르는 거, 예, 이제 곧 머리 잘라야죠, 확실히. 슥. 그리고 제가 머리가 진짜 생머리라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떠요. 머리가 막 진짜 엄청 막 붕붕 서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물론 하기 전에 이제 뭐 이제 잘 다듬는다고 뭔가 짧게 자른다고 사실 좀 다운펌을 좀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들뜨는데 나중에 이 짧은 머리를 어떻게 좀 생활을 할 수가 있을지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많이 뜨니까. 아, 잘 챙겨 먹는 건 정말 걱정하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식단을 보면 잘안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밥이 진짜. 나 그리고 또 한식 좋아하잖아. 밥이 진짜 맛있게 나오더라고. 진영도 그 이야기는 했었어. 밥이 진짜 맛있게 나온다고. 오빠 내 남자친구 100년 할래? 와우. 자신 있어? 도면 봤어? 도면 뭐야? 그래서 참 요즘 진짜 그냥 가만히 있고 뭔가 핸드폰도 자주 안 보는 것 같고 사실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팬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좀그 주변 사람 분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제 소식을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뭐요 근래 제외하고서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진짜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해왔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좀 쉼이라는 게좀 저에게 직면을 했었던 그런 상황 이었었던지라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쉬게 되니까 참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락을 많이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좀뭐이 라이브를 통해서 뭐 물론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좀이 라이브를 통해서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보자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가 좀 그렇게 잘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기 전에는 사실 좀 연락을 싹 한번 그래도 드리긴 하려고요. 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오빠 너 때문에 혼나 이게 마지막 리버스 라이브야? 뭐 그러지 않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막 핸드폰을 고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최근에. 원래는 플립을 쓰다가 이번에 S23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고정이 안 되네. 그래서 뭔가 이 댓글을 읽고 싶어도 지금 뭔가 고정한 상태라 지금 윗부분만 보고 좀 읽고 있어요. 노래 달라 해서 내가 할수 있는 노래는 이것뿐. 아, 제가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태형이랑 또 정국이랑 같이 이제 한잔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정국이가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 그러면서 들으면서도, 아, 나는 진짜, 아, 물론 이거 사람이에요. 뭐 군대 관련된 이야기 아니라, 아, 나는 정말 정말 약간 노래방도 자주 안 가고, 본업이 가수고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사석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진 않는데, 와, 이 친구는 진짜 노래를 사랑하는구나. 이 친구들은 태형이도 그렇고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쉬지도 않고 불러. 뭐 그러면서 막내거막 On the Street 틀면서도 막 그렇고, 막 자기들 노래도 그렇고, 막 지민이 노래 틀고 막 그래서 근데 와 대단하더라고. 진짜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는 애들인 것 같아. 전에 콘서트 끝나고도 그런 말 했었잖아. 콘서트 끝나고도 노래하고 논다고. 진짜, 어, 맞아. 진짜로. 와, 그냥 진짜 노래하고 놀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노래하면서 놀아. 계속. 근데 또 정국이는 진짜 또, 뭔가 컨디션 영향을 아예 안 받아. 그냥 보통은 이제 술을 마시면은 사실 목이 막, 무리가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 대단해. 그래도 그때 봤었던 이유는 사실 뭐 태양이도 그렇고, 태양이는 뭐 이제 보긴 할 거지만은, 근데 정국이는 사실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일정을 좀 하고 있는 좀 상태라서, 그래서 아 지금이 아니면 정국을 따로 볼 시간이 없겠구나 해서 그때 같이 그냥 이야기 나누고 한잔했습니다. 되게 감동이었던 거는 이제 의전팀 통해서 뭐 들었는데, 정국 씨 일정 자체가 뭐 사실 더 뭔가 있는 일정 상태여야 되는데 저에게 좀 많이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아 내가 애 하나 잘 키웠구나. 아 그냥 되게 뭐 이건 우스갯소리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정을 다 조절했더라고. 자기는 무조건 형갈때 가야 된다. 감동이었어. 그냥 몇 년이 지났어도 이 멤버들에 대한 애정은 진짜 여러분들이 멤버들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격하게 아낍니다. 아주 사랑하는 저의 프로들이에요. 비교해서 견주어봐도 제가 지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뭐 이긴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쉽게 지지도 않을걸요. 아포방포. 내 댓글 읽으면 안경 벗어? 안경? 안경 벗어. 짱 넘었다. 어우, 짱이 너무.
눈 꼴 보기 싫은데? 그쵸?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곧 이제 윤경 앨범도 나오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제가 또 윤경 또 트랙리스트 떴더라고요. 그래서 윤경 또 트랙에 참여를 했으니 윤경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사실 제가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쓴거 아니고요. 야, 이게 머리 짧게 치니까 이게 되게 민망하더라고. 보면은 뭔가 허전해. 내 얼굴이 그냥 허전해 보이는 거야. 뭐 이렇게 뭐가 없지? 뭐 약간 뒷머리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러면서 아, 이게 뭔가 좀 얼굴이 뭔가 써야 될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아, 좀 걸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신검 받았는데 아 근데 눈이 좀 많이 좌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한쪽은 뭐 1.5고 한쪽은 막 0.78이고 뭐 이래가지고 아, 내가 그것도 물어봤었는데 진영한테 형 뭐, 거기 가서 노래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소 때는 줄 이어폰만 가능하고 뭐 가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는 한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부대마다 다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짝짝이 근데 눈이 나빠지기가 쉽대. 근데 난 눈은 진짜 좋아. 다녀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좀 기대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게 되게 기대가 되고. 확실히 불편하긴 하네. 뭐라고요? 진호 빠짱 댓글 읽으려면은 군인 이제 여름 왔어요. 아직 군인 아닙니다. 안녕 나는 잘 장. 재호 형님 힘내세요. 멋져요. 힘낼게요. 카메라를 하나. 자신을 돌봐 주세요. 네, 잘 돌아보겠습니다. 스피크 인 잉글리시 플리즈.
조금만 기다려. It's not enough. 아니 그냥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딱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그냥 이렇게 뭔가 여튼 잘 다녀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 속상해요? 속상하진 않아요. 전혀 속상하진 않고 그냥 좀 그렇게 좀 시간이 야속하다. 시간이 야속하다 정도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궁금했던 거.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서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꼭 공부를 할게요. 아, 근데 나 군대에서 진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단어를 외우는 거야, 뭐 사실 하는 게 아닌데. 아, 일상생활이 뭐 이렇게 좀. 러브 유 아미. 2025년에서 만나자. 걱정 마세요. 잠깐 댓글 때문에 넋을 놓고 있었어. 건강히 잘 지내고. 왜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끄기가 싫냐? 이해되십니까? 라이브를 끄기가 싫네요. 호비 다운 갸. 켜놓고 놀자. 뭐랄까 그냥 한 번씩 한숨 나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숨이 계속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안 들린다고? 마이크 잡아. 이거 핸드폰이 엄청 뜨겁다.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분들 잘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호비 제대 2024년 10월 17일 이날만 기다린다. 10월 17일, right. 잘 다녀오겠습니다. 퍼플 하트 날려볼까요? 아, love you, army. 호비, ti amo. Ti amo. Love you, army. Love you. 아포방포. 잘 다녀올게요. Stay safe. 사랑합니다. 눈물이. 갈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뭐, 좋은 꿈 꾸시고, 또 호비 잊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또 기회 되면, 뭔가, 모르겠어, 뭐, 진영도 한 번씩 찾아오는데, 저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ove you.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우리 멤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정렬 버튼을 누르기 싫어. 갈게요.